저는 이근우라고 하고요. 현재 제네딧의 CEO이자 공동창업자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담당자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뭐 워낙 좋으신 연사분들께서 이렇게 계시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조금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다른 창업자분들 그리고 다른 연사님들과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를 하던 것들이 실제 세상과 만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바이오텍 창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과학적인 백그라운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새로운 기술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새로운 기술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업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회사의 사외 이사이신 맷 라비노비스라고 하는 나테라라는 4빌리언 달러 짜리 회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 있는 DNA를 확인하는, 그래서 암을 진단하고 태아의 진단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맷이 언제 저한테, 몇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있냐고, 질병에 대해서 조금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떠한 부분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DNA에 관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내주신 데이터는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를 다 읽었고 그 유전자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돌연변이가 있는지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상이 변했구나. 우리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하던 그 시절에는 유전자를 읽는다는 것에 조 단위의 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DNA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럼 그 DNA를 가지고 어떠한 치료를 하는 게 적합한 건지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같은 분들을 유방암으로 잃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유전자를 확인해 본 결과 브라카1이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면 95%의 확률로 유방암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럼 이러한 유전자를 잃는 그런 결과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을 절제하는 그러한 종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술, 암 같은 경우에 절제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고, 그럼 유전자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이런 질병들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를 할수 있을까는 현재 우리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큰 질문거리가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다면은 그 모든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게 유전자 교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과거 이 같은 시도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공상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 가위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퍼 캐스9 같은 종류들이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 가위들이 생겨남으로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유전자를 직접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리스퍼 캐스9이 가장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던 UC 버클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되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시스템을 생쥐에 주사를 하였고, 그 생쥐에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본그 순간이 정말 저에게는 큰 순간이었습니다.
아하 모먼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정말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기술이 새롭게 생겨났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명확한 방식은 치료제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럼 그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유전자 가위를 주사를 했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유전자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장기까지 전달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영역들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들을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게 된 부분들이 되게 있었죠. 새로운 종류의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났고요. 그럼 이 혁신적인 기술은 세상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치료제라는 세상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들은 대학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들이 제약회사로 라이센싱이 되고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동안 깨닫게 된 되게 한 가지 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학에서 제약회사로 바로바로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약회사는 약을 만드는 데 특화가 된 회사이긴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혁신을 약으로 만드는 그런 리스크를 미티게이팅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에 특화된 조직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 연결을 하는 존재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 이런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혁신적인 연구가 정말로 세상에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 모든 것들을 중간에 해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그것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희는 스타트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첫 번째, 하정우 대표님께서도 보여드렸죠. 어떠한 팀을 구성할 수 있는가. 저도 너무나 운이 좋게끔 뜻이 맞는 코파운더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팀이 구성이 되었고,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하정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에서 실제로 이제 로봇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는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한 그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제 CS 쪽에 있는 스타트업과는 다르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장비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회사가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저희는 운이 좋게도 버클리라고 하는 이런 스타트업에 정말로 좋은 환경을 가진 곳에서 회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큐베이터,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라는 작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죠.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인큐베이터에서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투자를 받는 것이죠. 투자금이 있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고 회사를 키울 수 있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하고 황당할 수 있는 비전을 믿어주시는 투자자분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초기에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셨던 분들은 이제 세코야 캐피털과 보우 캐피털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분들을 만나고 저희는 가장 초기에 투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과의 스토리를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팀을 구했고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요. 거기다가 자본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세상에 쓸모가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인데요. 저희는 그런 저희의 기술력들을 실제로 학술지에
출판을 하는 곳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세 편의 네이처 자매지를 통해서 크리스퍼 시스템을 전달하는 저희 회사의 기술력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자폐증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폐증이라는 커다란 질병 중에 작은 일부분은 실제로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서 이런 자폐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프레젤 X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프레젤 X 질환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염색체를 보게 되었을 때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이 환우분들께서는 X 염색체의 끝부분이 묶여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그 유전자 부분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식들은 동물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양쪽 마우스 모두 생쥐 같은 경우에는 둘다 이제 자폐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자폐를 가진 환우분들께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생쥐 자폐 모델 같은 경우도 땅을 계속 파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치료를 받지 않은 생쥐가 있고요. 오른쪽에 치료를 받고 난 생쥐가 있습니다. 왼쪽 생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땅을 파기 때문에 모든 구슬들이 땅 속에 묻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생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들이 훨씬 더 경감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저희의 이런 연구들은 이제 최초로 유전자를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동물의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물들은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게 되고 저희 회사의 기술력들을 세상에 말하고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회사를 시작을 했고 첫 단계를 꾸렸고 조금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첫 시작들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회사를 시작을 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조금 토픽을 바꿔서 그렇다면은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 창업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면서 배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창업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먼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저는 학계에서, 그리고 저희 분야에서 되게 명망 있는 학회에서 키노트라는 이제 스피커로서 초대를 받는 것 같은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도 누렸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세팅에서 뭐 포브스 30인으로 선정이 되는 것 같은 종류의 recognition, 인정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인터랙션을 하다 보니 저희 코파운더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투자자분들, NBA 구단주이신 투자자분과 함께 NBA 경기를 보러 가서 이렇게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즐거운 이런 시간들도 보내게 됩니다. 창업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되게 좋은 파티를 가고,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물들이 세상에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창업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이라고 했을 때 도전의 정의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업자들은 많은 종류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 모임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창업자 모임에 나가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모임을 했었을 때는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것들을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점점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고 났을 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이런 고난들이 왔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했었을 때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스타트업을 하는가?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답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훨씬 더 나은 종류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세상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선한 영향력,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가장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많은 것들의 조합이 되겠죠. 다양한 종류의 이런 이유들로 회사를 할 건데요. 그러면 왜할 것인가? 우리는 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그 순간이 왔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힘들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왜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말을 했는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투자자 피치 같은 경우가 세코야에 있는 룰라프 보타라는 분한테 한 피치입니다. 룰라프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티엘과 함께 페이팔을 했었고요. 그 이후 투자자로서 수없이 많은 유니콘 회사들을 투자를 하고 그 회사들을 성장을 시킨 이런 전설적인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저한테 처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너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와서 한번 발표를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이분한테 발표를 하러 갔었을 때는 저희한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이 과학적인 혁명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비즈니스라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것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런 사이언티픽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고 났었을 때 저희는 당연히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성공적으로 리턴할 것인지 저희한테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미팅이 끝나고 룰라프가 저희한테 하나를 딱 물어보더라고요. 10년 이후에 인류의 삶이 너희들 기술 때문에 어떻게 바뀔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큰 질문 앞에 한참 동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렸던 대답은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10년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오게 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을 만드는 것에 저희가 되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종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세상이 오게 하는 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역량, 그리고 시간, 내 청춘을 쏟아부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이첫 미팅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속했었던 그 미래에 얼마만큼 가까이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꿈꾸는 미래, 수없이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술들에 얼마만큼 우리는 가까이 왔는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고 이곳에 있는 투자자분들, 이곳에 계시는 창업자분들을 통해서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중에 정말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입니다. 저는 그 마인셋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문제들을 비즈니스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니면 또 사이언스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 저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사를 시작을 시키고 조금의 성장을 이끌어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나중에 Q&A 시간에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